이번 시간에는 위태할 위 한자어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하자면 4급 한자에 해당이 됩니다. 위태할 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파자풀이하면 파자로 관한 것은 글자를 깨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글자를 전체로 학습하려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분해해서 이 글자에 맞게끔 해본다는 얘기죠. 글자를 깨뜨린다 파자. 파자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맨 위쪽에는 안을 봅니다. 손으로 앉는다 이런 뜻이죠. 안을 포.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부분이 기석입니다. 기석이라는 것은 상기석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은 병부절입니다. 병부절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석에 기석 안에 있는 병부가 무엇인가 안고 있습니다. 위태할 위자니까요. 그러면은 위태할 위자에 가까운 글자로 접근해서 풀이해 보면 기석 안에 있는 병부가 나뭇가지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석은 낭떠러지죠. 통상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태로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태할 위입니다. 병부가 하는 역할은 통상적으로 임금이 지방 군사 지방 수령에게 군사 지휘권의 내용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부가. 그런데 이 병부가 만약에 기석에서 추락해 버리든가 병부를 분실하게 되면 전시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 임금이 내린 지시 사항을 모르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석 안에 있는 병부가 나뭇가지를 안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태로울 위자가 되겠습니다.